보도록 하죠.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을 볼 거예요. 자, 인구가 밀집한 지역, 거주 지역의 변화 두 개 한번 보도록 하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많이 산다라는 거죠. 인구가 밀집한 동남아시아 볼게요. 여기가 동남아시아죠. 일단 이 지도를 보고 나라들을, 그죠? 미얀마, 그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타이, 뭐 이렇게 다 봐야 되겠죠. 뭐 요새 어저께, 오늘도 봤네. EBS에서 라오스다 오더만. 그죠? 브루나이는 엄청 잘 사는 나라죠. 그죠? 브루나이는 엄청 잘 살아요. 학생한테는, 안경 쓴 아이들한테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와요. 안경 쓰는데 힘들지? 이러고. 그리고 뭐 결혼하면 한 나라에서 2억 주고, 애 하나 나면 1년에 1억씩 주고, 10명 나면 15억씩 받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뭐 카타르도 그러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래요. 잘 사는 나라들이. 부럽죠. 부럽죠. 이런 나라 산다고 뭐 후진국이 아닌 나라가 많아. 잘 보면 되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부러울 뿐이죠. 자, 동남아시아 볼게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있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남쪽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거기 있는 건 거기 있는 거지만, 유라시아라고 보면은, 그죠? 그래도 동쪽이죠? 남쪽이죠? 그지? 동남쪽이 될 거예요. 동남아시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랑 말레이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그 주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여기 말레이시아죠, 미얀마죠, 그죠?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잘 외워야 돼요. 기후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요. 계절풍이 뭐냐? 저번 시간 계절마다 바뀌는 거야. 계절마다. 응?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고 크게 여름하고 겨울을 얘기하는 거야. 계절별로 뭐 대륙과 해양의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비열은 중2 때 과학 시간에 나올 거예요. 알았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웠죠. 육지랑 바다 데워지는 게 틀리지. 낮에는 햇빛에 빨리 육지는 데워졌다가 빨리 식죠. 그저 물은 어때요? 늦게 데워졌다가 늦게 식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지? 육풍하고 해풍이 생기는 거 봤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 스케일이 큰 거야. 어떻게? 여기에서, 그지?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어떻게? 바람이.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육지가 낮에 뜨거워지죠. 그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바다가 뜨거우니까 여름에 더, 그지? 이렇게 불, 바다가 뜨거운 게 아니지. 그냥 육지가 뜨거우니까 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불겠지. 그지? 맞아요? 여름에. 겨울에는 어때요? 그 반대로 이렇게 부는 거야. 남서 계절풍, 북동 계절풍이 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부는데, 바다에서는 이 적도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고온하겠죠. 바다는 어때요? 습기가 많겠죠. 그래서 고온 다습이에요. 야, 동남아시아의 겨울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육지니까 건조하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겨울이 무슨 눈이 오겠냐?
그래서 뭐 고온이라는 말도 뺀 거죠. 온난도 아닌 것이 뭐 할래는 절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베트남에 무슨 겨울이 있겠어. 그지? 그래서 그 말은 쏙 뺐어요.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어때요?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알았지? 계절풍. 맞아요. 동남아시아는 열대기후 지역이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어때요? 강수량이 많아요. 건기는 이때가 건기겠지, 그지? 맞아요? 짧은 건기를 제외하고, 아유, 건기도 짧은가 봐, 있기는 있는데, 그지? 아무튼 강수량이 많대요. 지형은 볼게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등지에는 신기습곡 산지가 많아요. 신기습곡 산지 어제 배웠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때요? 험준하다라고 그랬죠? 높고 험준하다라고 그랬죠? 어디니?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다라고 그랬어요.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 산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도만 봐도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어딨어? 여기 인도랑 중국 사이에 네팔, 이렇게 부탄, 이렇게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 이 태평양, 이 환태평양 조산대 있는데 여기가 그래요. 알았죠? 계단식 논을 조성한다. 왜?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오니까 논농사가 잘 되겠지, 그지? 야. 산에다가 이 산이 있어, 이 산이 있어. 여기에다가 계단식 논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지? 야, 이게 계곡물로 이 논에 이게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계단식 논 설악산에다 만들면 거기서 논농사 질수 있겠어? 못 지지. 물이 감당이 안 되지. 근데 이 동네는 물이 감당이 되니까 산에도 논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지. 강수량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강수량이 절대 적은 나라는 아닌데 훨씬 많다라는 거야. 어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우리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인지 알죠? 자와섬이 있는 곳이에요. 보르네오 섬하고. 이 브루나이 있는 요게 이섬 이름이 보르네오 섬이고요. 요게 자와섬이에요. 요거가 뭐예요? 여기가 이만큼 노란색이. 인도, 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알겠지? 그리고 필리핀은 여기 섬 많은데 여기를 뭐라 그래요? 필리핀이라고 그래요. 알았지? 필리핀은 되게 높아. 섬들이, 낮은 산들이 아니야. 되게 높아. 고산 도시도 있어요. 여기 필리핀의 바기오가 대표적인 고산 도시 중에 하나요. 여기 대빵 덥겠지? 근데 여기 높은 산이 있어. 한 2,000m 올라가서 사르니까 딱 좋아. 그지? 뭐 이런 고산 도시가 있어요, 필리핀에는. 평야 볼게요. 메콩강, 이와라디강, 짜오프라야강이 있어요. 그립니다. 세 가지 강이 나왔죠. 초정밀로 그래야 돼요. 대충 미얀마에 흐르는 요강. 이와라디. 타이에 흐르는 요강. 짜오프라야강. 그리고 여기 이 나라 국경이 베트남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응? 이렇게 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강이에요. 이렇게 응?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외워라.
지금 얘기한 강은요, 우리나라 한강은 잽도 안 되게 큰 강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에요. 알았지? 미얀마의 이와라디강, 타이의 짜오프라야강,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가로질르는 메콩강. 그죠?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하천이에요. 거대한 삼각주가 있어요. 삼각주는 강의 하류에 발생하지, 그지? 그죠? 응? 거대한 삼각주가 있어요. 삼각주가 뭐야? 이게 강의 하류인데,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지? 맞아요? 땅이 생긴 거야. 이 강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지? 맞아요? 거대한 게 있어요. 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겠어? 우리 사람이 이거 이땅 그냥 놔두겠어? 여기서 농사 짓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지? 충적평야죠. 이건 쌓인 거죠. 충적된 거죠. 쌓인 거예요. 침식평야가 아니죠. 이건 쌓인 거죠. 그죠? 여기서 뭐해? 벼농사를 짓지요. 자, 구글 지도를 우리 한번 메콩강 가볼까? 여기 있다라고 그랬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가로질른다라고 그랬어. 메콩강이 여기 어디 보면은 삼각주 같은 게 보이겠지? 어? 요건가? 이게 강줄기 같지? 이렇게 있는 게, 그지? 이런 게 삼각주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삼각주야. 맞아? 이 땅도 보이지, 그지? 그지? 이런 것도 보이지, 그지? 이 보면 여기 뭐 하겠어? 벼농사 짓겠지. 논이지? 맞아? 충적평야 맞아요? 다 논농사 짓는. 그지? 논농사 지는 거지. 그지? 어마어마하죠? 그죠? 다 돈이야. 무슨 강? 메콩강. 메콩강. 어디 있는 거야?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예요. 저쪽 이 호수처럼 생긴 데부터 이렇게 흘러나 보네. 그지? 맞아요? 그 나라 말인가 봐요.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게 메콩강. 그리고 여기 미얀마에 여기 아까 여기지? 맞아? 똑같아? 여기다가 걷지 하나? 뭐라고? 짜오프라야 강이지? 맞아요? 여기 어디겠지? 느낌이 여기가 삼각주 같지? 그지? 강의 흔적이지? 맞아? 강물이 이런 흔적 나타내잖아. 이거는 물이 흘러다니는 데인가 보다. 그지? 저기까지는. 응. 몰라. 농사 짓는 건 맞아. 그지? 맞죠? 농사 짓는 건 맞는데, 메콩강보다는 땅이 별로 안 좋은지 범람을 많이 해서 여기서는 도저히 농사를 못 짓나 보네, 그지? 이거는 여긴 농사 많이 짓네, 그지? 맞죠? 많이 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야들을 보는 거야 지금. 벼농사 많이 짓는데.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와라디강이었구나 이게. 이게 이와라디강 메콩강 봤고 요게 짜오프라야 강이네. 타이에 흐르는 거 타이 요 방콕
흘러가는 그 강이 뭐라고? 짜오 프라야야. 방콕처럼 큰 데를 흘러가겠지. 파타야도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거죠? 이강 보이죠? 그지? 맞아? 강 보이죠? 농사지, 이거 농사지, 그지? 이건 도시고, 그지? 이건 농사지인 거야. 짜오 프라야 강이에요. 짜오 프라야. 태국에 있는 거였어요. 오늘 좀강 자세하게 보여줬다. 응? 자세하게 보여줬다. 맨날 새로우면 안 돼요. 이짬에 원장님은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해요. 이짬에 이강 생긴 위치는 대충 볼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세 개. 이짬에 다 이응으로부터 시작하지, 그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지? 압록 강, 두만강, 인더스 강, 겐지스 강, 이짬에. 다 이응으로부터 시작해요. 맨 왼쪽은 이응이 됩니다. 자, 충적평야에서요. 벼농사가 발달했어. 응? 자,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밀집한 이유는 이거 별 다섯 개 줍니다. 그냥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 쓰는데, 벼농사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벼는 어디에서 자라? 고온이어야 돼. 비가 되게 많이 와야 돼. 근데 여기가 바로 고온 다습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1년에 몇번 져? 두세 번 벼농사를 져. 그러니까 계속 추수하자마자 바로 심고, 추수하자마자 바로 심고 이래. 물론 모내기는 옆에서, 그러니까 모는 따로 기르고 있겠지, 그지? 계속. 세계적인 쌀 생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쌀은요, 높은 인구 부양력이 있어요, 쌀은. 자, 쌀은 다른 곡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아요. 이 말은 뭐야? 내가 땅이 한 평밖에 없다. 내가 1미터, 1미터짜리 이땅 하나밖에 없어. 이거 갖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제일 배부른 거, 안 굶어 죽는 거, 그지? 그걸 심어야 되겠지, 그지? 그게 바로 뭐야? 쌀이야. 같은 땅에서 가장 안 굶어 죽게 많이 나와요. 응?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 심어서는 배고프다라는 거야. 근데 쌀은 되게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야. 인구 부양력이 높다. 또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다. 알겠죠? 다른 곡물에 비해. 근데 재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현재도 마찬가지. 조선시대까지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뭐 해서 먹고 살았어? 벼농사만 줘서 먹고 살았잖아. 그지? 흥분의 집에 식구가 많았어, 안 많았어? 애 많이 낳으면 뭐 하지? 다 논농사 시켰던 거야. 아빠 혼자서 농사 짓는 거 한계가 있잖아. 그지? 애한 명도, 애들도 너네들 일 시키면 어른이랑 그렇게 차이 안 나. 두배 차이는 안 나. 일좀 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식구가 한 명이라서 논을 갖다가 도마지기밖에 못해. 근데 저 집은 애를 10명을 낳아서 아빠, 엄마까지 12명에서 농사를 져. 12마지기를 하는 거야. 누구네가 더 부자겠어? 12마지기겠지, 그지? 맞잖아. 그거 다 먹냐, 그걸? 아니지. 두 개면 되고 나머지는 10개가 남는 거지. 그만큼 부자가 되고. 이 집은 먹으면 남는 것도 없어. 두 개밖에 안 돼, 그지? 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때?
이 쌀은 어떻다고? 재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족 노동력을 활용해요. 그래서 어때요?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쌀가 핵심만 보면 이 지역은 고온 다습해. 벼농사가 잘 돼. 그럼 벼를 심어야 되겠지? 응? 심다 보면 이왕 하는 김에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사니까. 그러면은 인구가 많이 필요하잖아. 애를 많이 낳아. 그래서 여기가 많은 거야. 이 말을 여기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잘 쓰도록 하세요. 이유를 정확하게 대야 돼.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알았지? 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배우는데요. 동남아시아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쌀 때문에 그래. 그지? 쌀 때문에 많이 살아. 그지?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야. 먹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서부 유럽은 왜 많냐? 서부 유럽의 위치랑 자연환경을 볼게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이에요. 서쪽 해안이에요. 맞죠? 유럽이. 서쪽이잖아, 이쪽이. 맞아? 서쪽 해안이잖아, 해안가잖아. 대서양에 접했죠? 이 바다의 이름은 뭐예요? 대서양.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거 무슨 바다의 이름이 뭐라고?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어? 대서양이야. 자, 알프스 산맥하고 서부 유럽의 위치가 어디냐? 알프스 산맥하고 피레네 산맥의 북쪽이에요. 알프스 산맥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이탈리아 위에 여기 대충 이만큼 스위스에 있는 게 알프스 산이잖아요, 산맥이잖아요, 그죠? 스위스 지나가는 거 아까 히말라야 산맥은 네팔 지나가듯이, 그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스위스, 이탈리아 위에, 이 부츠 위에, 이거 위에, 이거 위에, 응? 알프스 산맥 위에, 피레네 산맥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 에스파냐 산 랑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게 피레네 산맥이에요. 알겠죠? 여기 있는 산맥.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아니고 어디예요? 프랑스, 독일, 영국 요런 데가 서부 유럽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편서풍이 역할을 뭐 하냐면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게 해요. 편서풍 볼까? 중위도 지역에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러. 서쪽으로 보는 거야. 야, 지구가 어떻게 돌지? 이렇게인가? 반시계인가? 반시계? 아무튼 요쪽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분대. 이렇게 분대. 알겠죠? 그리고 난류가 흐른데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인데 멕시코만에서 북상하는 난류래요. 멕시코만이 어딨어? 이게 멕시코니까 여기가 지금 따뜻하지. 여기가 어디야? 쿠바 있고 여기가 이 캐리비안 해적 나오는 그 동네잖아요. 그죠? 여기 따뜻하잖아요. 여기에서 난류가 이렇게 흐른데 여기에 지금 유럽이 있잖아. 그지? 난류야, 난류. 적도 쪽에서 오는 거. 따뜻한 물이 계속 흘러 거길. 그래서 어때요? 야, 씨. 목욕탕에 들어가 봐. 거기 난방도 안 했는데 목욕탕 물 때문에 따뜻하잖아. 그지? 옷 빨개 벗고 있어도 안 춥잖아. 그지? 난류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거예요. 난류 때문에 어때? 겨울철 기온이 온화돼요. 뭐라고? 편서풍 영향으로 뭐라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고, 난류 덕분에 겨울철 기온이 그렇대요. 야, 우리나라보다, 봐봐. 우리나라보다 이쪽이 한참 북쪽이잖아. 그지? 근데도 여기가 더 따뜻하잖아. 그 이유가 뭐라고? 난류의 영향과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그 기후가 뭐야? 서안해양성 기후야.
서한해양성 기후. 온대 기후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 서한해양성 기후는 우리나라랑 틀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왕창 오고 겨울에는 건조해. 그리고 여름에 대빵 덥고 겨울에 추워. 근데 서한해양성 기후는 안 그렇다라는 거지. 강수량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고 고르고 어때? 겨울철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틀리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때?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돼 있어. 여름에 대빵 더워. 겨울에 대빵 추워. 영국은 어때? 겨울에 0도도 안 내려가. 이 정도면 난방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한겨울에 5도야 제일 추울 때가. 그리고 여름에 어때? 덥지도 않아. 죽이지. 강수량도 어때? 좋지. 맞아? 홍수가 나겠어? 안 나. 좋지. 이거 사람이 살기 좋은 거야. 강수량하고 이 기온이 되게 이 기온대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고산기후 아니야. 가장 좋은 거 아니야. 계속 봄 날씨. 런던은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도 사계절은 있는데 이게 차가 않고 우리나라는. 그지? 이게 뭐라고? 온대 계절풍 기후고 요것은 뭐예요?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산지가 적대. 또 라인강 하류를 중심으로 넓은 평야도 있대. 와, 좋다. 그지? 되게 그지? 맞죠? 엄청 좋네요. 그래서 서부 유럽에 사람이 옛날부터 많이 살았던 거야. 밀집한 이유는 거주 환경이 유리한 거예요. 여름은 서늘해 너무 덥지 않고 겨울은 온화해. 그래서 전통적으로 혼합 농업이 발달했어. 대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낙농업하고 원예농업 등. 낙농업하고 원예농업을 우리는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나 보네. 낙농업하고 원예농업을 볼게요. 낙농업은요, 또 원예농업은요, 낙농업은 이 젖소나 염소를 가지고 우유 나오지, 우유로 치즈 만들지, 그치? 우유나 치즈 생산하는 게 낙농업이고, 원예농업은 꽃 있죠? 과일 있죠? 이런 거. 그죠? 꽃, 과일, 채소, 이런 거 파는 게 뭐라고? 원예농업. 낙농업은 우유, 치즈, 알겠지? 이건 다 상업적 농업이야. 팔아먹기 위해서. 야, 이거 우유 만들어서 이 농부가 다 먹냐? 야, 이 꽃 만들어서 얘 혼자 다 봐? 아니죠. 팔아먹으려고 한 거죠. 목적이. 그지? 그걸 상업적, 갖다 팔아먹으려고 만든 게 상업적 농업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내가 농사 지은 거 나 혼자 다 먹잖아요. 쌀. 이건 자급자족이고 갖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맞지? 의도가. 그지? 산업화로 인해 인구 집중됐어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공업 중심 사회로 전환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죠.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 살잖아요. 그죠? 도시 인구가 밀집됐잖아요. 아프리카랑 중동이랑 아시아 사람들 옛날에 다 식민지 만들어서 다 피 빨아먹고 지금도 피 빨아먹어서 잘 살잖아요. 그치? 과거에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나라들이 잘 살아. 그 나라들이 다 어디야? 여기 있는 나라들이야. 알겠죠? 자, 혼합농업 한번 볼게요. 혼합농업은 뭐냐면요. 농가가 있어요. 그죠? 벼농사에 불리해요. 벼농사는 고온 다습인데 뭐예요? 흐린 날이 많아요. 안개도 자주 껴요. 햇빛이 없으니까. 또 비는 그 벼농사 할 만큼의 물은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밀하고 보리를 해요. 여기서 밀 보리해서 사람도 먹고 이 가축도 이렇게 길러요. 그 다음에 사료작물도 기르고요. 알겠죠? 요런 거가 뭐냐면
호남 농업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렇게 소를 많이 길렀나? 소양 같은 거? 안 길렀지, 그지? 이렇게 소, 돼지, 양도, 가축도 많이 기르면서 하는 농업을 호남 농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럽은 호남 농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지, 이게. 그지? 아니었어요.